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게 지금 밀도가 높으면서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이 보라색인데 이게 지금 원소스예요. 이거는 공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룡의 특징과 석회암의 특징이 어우러져가 뼈하고 아주 골고루 가루가 섞여 있어요. 아주 오랜 동안 압력에. 요거 보면 지금 약간 여기 보면 약간 보면 이 뭔가 느낌이 오죠. 뭐 뭔가 이렇게 여기가 이 상어같이 뭐 이런 여기 정확하네요. 요거 요 딱 들어온 눈매까지 이거는 다이아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쪄서 석회암이지만 아직 한 10년만 지나면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딱 있으면 그냥 안 건들면 되는 거예요. 안 건들면 되는 거예요. 야,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 앞에 있으면 얘가 이제 찌면은 이제 다이아가 되는데 저희 쪽에 오면 최상의 아름다운 찐 꽃감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어요. 퍼플 핑크라고. 아마 그 구경하시면 놀랄 겁니다. 이게 그게 다이아로 된 게. 그다음 얘 보시면 너무 애잖아요. 아, 공룡 모습이 너무 애잖아. 눈이 지금 살아 있는데 뭔가 시무룩하면서 뭔가 서글프면서 너무 애잖아. 아, 이게 지금 도라석으로 박혀 있는데 두 마리에 지금 두 마리가 지금 이쪽에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가 어울려서 아마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잖아요. 아이고. 어떤 경우는 공룡 머리가 다섯 개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로 다 있는 것도 봤는데 너무 애잔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이 캐릭터화 시켜도 되겠어요. 이게 라스트 다이나사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현대 인생을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해주는 그 모습 같아 보입니다. 희망이 없지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런 것 같죠. 제 1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